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있었던 멧돼지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더 많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아주 포획기 다섯 글자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추천리 2번지 저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지금 멧돼지 포획들 논지한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큰 돼지는 아닌 모양인데 지금 과수원도 한 3일째 오고 있네요. 갈기 봐. 응?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네. 응. 지금 못 들지, 이게. 못 들게 돼 있어. 이게 딱 여기다 눌러버린 게. 들면 여기서 딱 고리 걸게 돼 있지, 지금. 왜못 들리게 돼 있지, 이게. 열받아, 돼지네. 냄새 난다, 에이. 아이씨. 중돼지는 돼, 중돼지. 잡으러 온다고? 아, 이제 저 산업TV 신고를 해야 한대요, 아, 이거. 나 냄새 지도 뭐야. 냄새 나죠, 예. 냄새 나요. 숫돼지야? 몰라요, 몰라. 아, 숫돼지인 게 없다. 앞돼지지? 형, 가지 마. 어이구, 씨. 너무. 지금 포획틀이 많이 움직인 이유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둔덕 위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한 50cm 정도의 그 경사가 있어서 지금 멧돼지가 들이받는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획틀은 평지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마, 형. 코 피난다. 그걸 또 쳐보, 아, 또 사람, 저기 오면 해치겠다, 이 정도면. 어, 멧돼지는 저것들이, 그러면. 사람 해칠 정도 되겠는데, 이놈들. 살은 말랐네. 예, 못 쳐먹었는 게 왜, 그게 내려왔는가 봐, 지금. 가서 그래. 공간이 생겨, 그러면 이 새끼. 저 빠져나가려고. 조그만 거 제일 얼마나 이쁠 거 아니야. 그 다음을 제일 좀 끼워. 몇 살을 주냐? 그냥 버티라고 멧돼지를. 이제 사살해서 갖고 가는 모양. 저기 물어 뜯네 좀. 저것들이 헛건다고? 응. 완인성 보여줘야지. 완인성 하라고. 아침에는 혼자 온게 무섭더라고. 아, 냄새 고약하게 나네. 저쪽에 막 밀어 제끼는 게또 치고 나온다. 잡으셨다고요? 예. 어제 먹이 어제 놓으셨잖아. 그저께 왔지. 그래, 어저께 아침 때는 안 오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한 마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 먹이 아까 저번에 놓은 그거 쌀 예, 땡겨. 그거. 예, 쌀 깨우고 내가 저 뭐야, 그 싸래기 청싸래기 아, 갖다 놨더니. 예. 잘하셨네. 사장님, 그 제가 확인할 예. 테니까 그 저기 산업팀으로 신고하세요. 산업팀으로요. 예.
안 나오겠지? 어, 나와. 그냥 그대로 찍어. 아니, 야, 얘 속에서 안 나오겠지? 안 나와. 빨리 맞아. 힘들지 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납품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에서 생산하는 멧돼지 포획들과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시, 군, 농업정책과에서 포획틀 보조사업을 합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의 산업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획틀 보조사업의 신청 시기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1월에서 2월이니까 신청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부담률은 20%고요. 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면 멧돼지 포획틀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농민이 먼저 내셨다가 농협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울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목책기는 시, 군,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총무팀이나 민원팀에서 이 울타리 사업, 전기 목책기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식회사 아주의 멧돼지 포획틀 제품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많은 멧돼지를 잡았던 아주 1호는 무게가 너무 나간다는 애로가 있으셔서 올해 제품 구성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주 2호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680, 높이가 103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고 밟으면 문이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보통은 양문을 열어 반대편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멧돼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문 포획 방식을 쓰고요. 제품은 이동 설치가 간편하고 바닥이 철망 마감되어 있어서 흙을 깔거나 나뭇잎을 덮어 위장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주 3호입니다. 개폐식이면서 사이즈는 대형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1400, 높이가 105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 없이 인계선을 건드리면 문이 즉시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멧돼지가 두세 마리 정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철망으로 마감하여 멧돼지가 땅을 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6개의 판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피가 커서 다른 밭으로 한번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4호입니다. 아주 4호는 2022년 신제품인데요. 사이즈는 개폐식이면서 중형 사이즈입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제품인데요. 발판을 밟는 방식이 아니라 인계선을 건드려 양쪽 문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도 인계선만 살짝 건드려도 문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발판 방식을 인계선 방식으로 바꾸면서 무게를 약 10kg 줄였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이동하시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길이 2300, 폭700, 높이가 1030mm입니다. 발판 없이 고강도 인계철선을 건들면 즉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 역시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양쪽 문을 열고 반대편에 개방감을 주어 멧돼지를 유인하는데요. 철망 위에 흙을 깔아 위장하면 바닥에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가 부담 없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포획틀의 진입폭을 조금 더 넓혔으며 인계선을 가운데 놓고 양문을 열어 잡을 수도 있으며 한쪽 문은 내리고 인계선을 3분의 1 지점으로 옮겨서 길게 들어와서 한쪽 문만 닫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목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울타리, 전기 목책기 설치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아주의 자매 회사에서 현장 설치 및 서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로 전화하셔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는 조달청 벤처나라의 아주 멧돼지 포획기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사는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국토위 중심에 위치한 저희 주식회사 아주와 멧돼지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주식회사 아주의 다른 여러 멧돼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아주 포획기 다섯 글자를 검색하시면 많은 포획 사례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